안녕하세요. 한글쌤입니다. 오늘 여러분하고 한국어 숫자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한국어 숫자 중에 이런 표현들이 있죠. 30살을 30살이라고 부를까? 30살이라고 부를까? 자, 금, 골드죠. 금, 새돈일까요? 서돈일까요? 그리고 이런 표현 들어보셨나요? 입이 대빨 나왔다. 자, 이게 무슨 뜻인지 저와 함께 알아볼게요. 자, 아라비아 숫자 1, 2, 3, 4, 5, 6, 7, 8, 9, 10이 있습니다. 이거를 고유어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뒤에 어떤 단위 명사가 올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러니까 몇 개냐라고 물어볼 때, 하나 개, 둘 개, 셋 개, 이게 아니라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이렇게 부릅니다. 요 다섯부터는 똑같고요. 이런 거다 알고 계실 텐데요. 그러면 언제 고유어를 쓰고 언제 한자어 숫자를 쓰느냐라고 보면 고유어는 고유어끼리 한자어는 한자어끼리 쓴다고 기억을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예를 들어서 서른 살이야라고 할때이살 어떻습니까? 네, 고유어죠. 그럴 때는 마찬가지로 고유어. 고유어? 고유어. 그런데 세, 이거는 한자예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한자 숫자 표현 30이 오는 거죠. 자, 한 달, 고유어, 고유어, 개월, 한자죠. 마찬가지로. 그래서 1개월, 2개월, 3개월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고유어에는 고유어 숫자 표현, 한자어에는 한자어 숫자 표현이 온다고 기억을 하시면 조금 쉽게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게 좀 혼란스러운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시간을 나타낼 때, 시간에는 다섯, 고유어 표현이 붙고, 분에는 한자어 숫자 표현이 붙습니다. 물론 시라든지 분은 이건 모두 다 한자죠. 5시, 5분, 5초. 그래서 외국 분들이 한국어 배우실 때뭐 5시, 4시가 아니라 뭐 4시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해요. 이런 거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고 한국 분들은 뭐 헷갈리시진 않지만 그 다음에 똑같은 명인데요. 20명이라고 하기도 하고 20명이라고 하기도 하고 똑같은 말인데 20마리라고 하기도 하고 20마리라고 하기도 하죠. 여러분은 어떤 표현이 더 익숙하신가요? 아마도 이 오른쪽 한자어의 숫자 표현이 더 익숙하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연령층이 내려갈수록 한자어의 숫자 표현을 좀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뭐 그런 조사 결과도 있기도 하고요. 20 전까지는 20 전까지는 보통은 고유어를 쓰는 경우에는 고유어 숫자 표현을 쓰는데 그 이후에는 한자어의 숫자 표현을 많이 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럴 때나 40살이야라고도 할수 있지만 나 40살이야 이렇게 얘기도 하죠. 그리고 몇병 주세요 할때뭐한 병, 두병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거는 50병 주세요라고 하나요? 50병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숫자가 커질수록 한자어의 숫자 표현을 많이 쓰고 숫자가 작아질수록 고유어 숫자 표현을 많이 쓴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에는 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한둘, 한두, 두엇, 두어, 두셋, 두세, 두서넛, 두서넛, 서넛, 서너, 네넷, 너덧, 네다섯, 넷, 대여섯, 예닐곱, 와. 자, 이런 표현들 익숙한 것도 있고 익숙하지 않은 것도 있을 텐데요. 한둘은요, 하나나 둘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정확한 숫자가 아닌데 하나나 혹은 두 개. 이런 건데, 이제 이거와 마찬가지로 꾸며줄 때는 이렇게 표현이 바뀌게 되죠.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렇게 빗금으로 쳐놓은 거는 요거는 뒤에 꾸며줄 때 한두 개, 두어 개, 두세 개, 두서너 개, 서너 개 이런 거고 한둘이 있다, 두엇이 있다, 두셋이 있다 이런 표현이 됩니다. 근데 이거는 여기는 네댓도 되고 너덧 네다섯 되고요. 이거는 댓게 있다, 이거는 다섯 개쯤 이런 뜻이에요. 그다음에 대여섯, 예닐곱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이런 한국어 표현이 나왔을 때 이게 몇 개지? 라고 이해는 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쓰지는 않더라도 이해는 할수 있게 기억을 해두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한 개, 두 개, 세 개, 네개할때한 개,
2개, 3개, 4개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석, 서, 넉, 너, 닷, 엿을 쓰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표준어 규정을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표준어 규정에 단수 표준어 규정을 보시면은 하나의 형태만을 표준어로 삼는다. 하나가 널리 쓰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시면 돈이나 말, 발, 푼에서는 내도 쓰이지만 너가 더 일반적이다 라고 하고 있고요. 양, 돼, 섬, 자에서는 너기 더 일반적이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걸 표준어로 삼는다 라고 되어 있어요. 돈이라든가 뭐 말이라든가 이런 단위에서는 서돈, 서말 이렇게 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라든가 이런 거에는 석자라는 표현을 쓴다라는 거죠. 여기도 뭐 닷돼. 그래서 대부분 이 단위 명사가요. 자, 예전에 쓰는 거, 이 금을 나타내는 단위, 곡식이나 액체 부피를 재는 그 그릇 있죠. 그런 거, 말이나 돼. 그 다음에 이거는 자는 길이를 나타내는 거고요. 요런 단위를 쓸 때는 서나 석, 서, 닷을 쓴다라는 거예요. 예문을 한번 같이 보실게요. 자, 보리 네대라고도 쓰고 넉대라고도 쓰죠. 근데 표준어에는 요게 맞는 걸로 돼 있고요. 금, 세돈, 세돈도 쓰지만 서돈이 맞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너돈이라고 쓰면 안 되고 석돈이라고 쓰면 안 돼요. 이거 두 개는 같이 교체해서 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현실 언어에서는 특히 젊은 분들은 네대, 세돈 이렇게 더 많이 쓰시죠. 그래서 넉대, 서돈이 더 낯설 수 있을 텐데 표준어 규정대로 완벽히 거기서만 그게 쓰여야 된다라고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아까 봤던 양이나 되나 푼 이런 단어에서는 세보다는 서라든지 석이 조금 더 자연스럽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푼짜리 오페라라는 이름 들어보셨나요? 예, 쓰리페니 오페라라는 거를 이제 한국어로 번역을 한 건데 여기에도 이 푼이 돈의 단위이죠. 옛날에 돈의 단위인데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서라는 세푼이 아니라 서푼이라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내 코가 석자,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 넉 달 가뭄에도 하루만 더 개었으면 한다. 콩도 단말, 팥도 단말, 입이 대빨 나왔다.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표현들을 보면 내 코가 석자다. 내가 급하다라는 거죠. 이거는 길이를 나타내는 거고요. 삶을 나타내고.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 구슬이 세 마리나 있어도 많이 있어도 꿰어야지 가치가 있다라는 거고요. 넉 달 가뭄에도, 그러니까 오랜 가뭄에도 하루만 더 개었으면 한다. 그러니까 그 본인 위주의 그런 자기 마음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콩도 단말, 이거는 오를 얘기를 하죠. 팥도 단말, 이제 똑같다는 의미이고 입이 대빨 나왔다. 이것도 오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대빨 나왔다는 것은 입이 굉장히 뾰로통해져 가지고 많이 나와 있는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건 굉장히 낯선 표현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많이 보냐면 속담. 속담에서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속담을 들었을 때 이게 무슨 의미인지 어떤 숫자를 나타내는지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 우리는 그냥 하나, 둘, 셋, 넷 이게 더 익숙하죠. 그렇게 된 까닭은 현실 언어를 반영을 하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2007년 7월부터 계량에 관한 법률에서 비법정 계량단을 사용이 금지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아파트 뭐 몇 평이다, 30평이다 이런 거 평 쓰지 않기로 한 거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이거를 제곱미터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금도 돈이라고 하지 않고 이것도 뭐 그람수로 표현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단위를 더 이상 많이 쓰지 않게 되면서 뭐 서라든지 석, 너라든지 넉, 뭐 닷, 엿 이런 숫자 표현들도 덩달아 쓰지 않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하고 숫자 표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내가 이거를 기억을 하고 사용을 한다라는 입장보다는 이런 표현들이 사용되었을 때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해한다라는 쪽으로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에 또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